나 쌤, 하이. 어서와, 거기 자리에 앉아봐. 오늘은 그린 슬립스라는 오래된 영국 민요를 들어볼 거야. 나 쌤, 그 곡이 팝송이 아니라 민요였다고? 이 곡은 16세기 후반에 유래한 영국 전통 민요야.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인 그린 슬립스에게 애정과 선물을 쏟았지만 그녀가 그를 거부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. 결국 주제는 사랑이 고통과 잃어버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. 그렇구만. 멜로디가 되게 애절하고 서정적이던데 그 남자가 작곡한 건 아니겠지? 그렇지. 여기에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, 헨리 8세가 두 번째 부인인 앤 블린을 위해 작곡했다는 헨리 8세 설이 있는데 시기상 맞지 않아서 신빙성이 떨어지고,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녹색은 불륜을 의미했다는 점에서 야외에서 문란한 행위를 한 여성을 지칭한다는 설도 있어. 암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노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도 언급될 만큼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곡이었고, 현재까지도 다양한 버전의 편곡으로 사랑받으면서 단순한 사랑 노래를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 상실과 그리움을 탐구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어. 잘 알았어. 그럼 이제 뚱쌤 연주 들어보러 가자고. 오케이, 고고.